예,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그 뒤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전신이었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으면서부터 이 고령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산업구조가 다른 나라 유럽에서 한 200년 정도 걸리던 걸 한 40년 내지 50년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구조를 바꿨죠. 문제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30년, 40년은 인구 구조 변화가 결국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사회 내용을 바꿀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유럽에서 한 100년 정도 걸렸고 일본도 36년이 걸렸던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가는데 우리나라는 26년이 걸립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7% 넘어서고 내후년 정도 되면 14%, 그 다음 2026년이면 20%가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큰 문제,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는 이거는 고령화 쓰나미라는 용어를 쓰고 미국에서는 어스퀘이크가 아닌 에이지퀘이크라는 용어를 쓰는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5년짜리 정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후 자체를 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 사회, 국가의 장래, 또 우리 후손들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속조사로서 1년에 한 번씩 고령층에 대한 부가조사를 합니다. 55세부터 7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생애의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는 나이가 지금 53세에서 지금 49세로 떨어졌습니다. 49세 정도 되고요. 또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은퇴의 나이를 물으면 지금은 72세가 나옵니다. 문제는 72세가 매년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대 초반에 직장에서 밀려나서 은퇴할 때까지의 기간, 20년기, 크게 보면 55세부터 74세까지의, 결국 직장에서는 그만두었지만 퇴직은 했지만 은퇴를 할 수 없는, 원래 있던 데서 쫓겨났지만 밀려났지만 찾아가지 못한 이 세대들, 저는 용어를 가면 잉여 세대, 난민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대한 어떤 대책 자체가 필요하다. 이 인구 자체가 현재는 한 1,05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1955년생, 1차 베이비붐가 출발해서 1955년생부터 2차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인 1974년생이 이 세대가 되는 2030년이 되면 55세부터 74세까지의 인구가 1,600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30% 넘게 되거든요. 과연 이 청들이 정말 난민 세대, 잉여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주력 세대, 보조 세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 사회의 짐이 되느냐, 우리 사회의 힘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군요. 그리고 오늘 이 행사가, 이 모임이 그런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